제일 중요한 건 쏠림을 좀 방지하는 게 네.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 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방심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드리면 아, 닷컴버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내년 초 정도에 한 금리 인하 좀 기대하잖아요. 아, 네네. 올해 한두 차례 뭐 정도 오고 아, 나서.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금리 인하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아, 네네. 딱 나오더라고요. 아, 네네. 아, 그래서 금리 인하 오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자산시장 아, 다 날아갈 거 아니야? 아, 네. 이런 생각이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네네. 이게 뭘까 되게 궁금한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리냐면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저는 많은 분들이 그 생각하잖아요. 금리 올라가면 주가 빠지고 맞아요. 금리 내려가면 주가 오르고 네. 근데 요즘 보면 금리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오르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스닥 30% 오르고 네.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금리만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게 아니죠. 금리가 중요한 팩터인 건 맞는데 네.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성장이 더 셀 것 같으면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저는 이 앞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이 아파트가 30%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대출금리 1% 올랐답니다. 아무 느낌 없거든요. 아, 오케이, 그냥 살게. 2% 올라도 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성장이라는 걸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자산시장이 오히려 뜨거울 수 있죠.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보다 성장이 더 많이 주지 않죠. 그러면 자산시장이 더 긴장할 수도 그렇겠네요. 있겠죠. 그래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거를 성장하고 같은 그 선상에서 놓고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여기서 좀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최근에 좀 그 닷컴버블 당시의 상황을 좀 하나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랬던 네.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닷컴버블이 우리한테 이제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이제 SVB 사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를 많이 못 올렸거든요. 98년도, 99년도로 돌아가면 미국 경제 탄탄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경제는 탄탄한데 그때 러시아가 98년도 아, 9월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그 러시아에 투자를 했었던 LTCM이라는 아. 거대한 헤지펀드가 파산하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까 봐 그때 당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요. 아.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 인하했거든요. 그러면은 불이 타고 있는데 기름을 준 거죠. 그랬더니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자산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99년도 하반기부터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버블이라든지 너무 뜨거워지는 이런 이제 실물 경제의 흐름을 막으려고 금리 인상을 연준이 시도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뭐가 있었냐면 99년도 말로 가면 많은 분들이 잊은 단어 중에 Y2K라는 단어가 있어요. Y2K 뭔지 기억하시죠? 그거 무슨 컴퓨터... 그렇죠. 인식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99에서 00으로 맞아요. 바뀌게 되면서 네. 이게 저도 기억나는 게 이게 비행기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은행의 네. 송금 체계라든지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신문에 막 나오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니 소설 쓰지만 지금이야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소설 쓰지만 별것도 아닌데 이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Y2K가 이제 당장 닥쳐올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금융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금융시장에 거대한 혼란이 나타날 리스크가 있는데 금리를 팍팍 올린다? 네. 자산시장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감에 더 네. 그림을. 그래서 네. 자산시장이 올라갈 때 수비수가 따라 붙어가지고 막아줘야 되는데 네. 수비수가 Y2K에 스크린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수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Y2K 때문에 금리 인상을 매번 했었어야 되는 걸 늦추기 시작을 해요. 아, 그랬더니 그렇구나. 시장에서 받아들인 거. 와, 역시 쫄보. 이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야, 얘는 조금만 불안하면 금리 인상 못하네. 쫙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천천히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나스닥이 마지막으로 불을 뿜기 시작을 해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도 3월 달까지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걸 캐치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속도를 막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네. 그게 닷컴버블의 붕괴로 이어졌던 겁니다. 근데 닷컴버블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연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문제는 뭐냐면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 너무 많이 올랐던 자산 가격이 훅 주저앉으니까 이 자산 가격에 기대서 했던 소비들이 다 하나의 부채로 남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실물 경제가 둔화가 되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보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는 속도가 그렇군요. 빠른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6.5에서 1까지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자산 미국 주식 시장이 계속 불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성장의 둔화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주식 시장 자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가격 자체의 레벨이 너무 높아졌던 거 아닌가? 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네네. 1대1로 이렇게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정말 복합적인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변수들을 다 상대적으로도 고려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 우리가 사는 이 지평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연준이 지금 금리 인상을 하다가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속도 조절에 들어간 이유는 SVB 사태하고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속도 조절에 들어갔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한도 문제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였잖아요. 네. SVB가 어떻게 튀어나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긴축을 강하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하고 비슷해 보이냐면 약간 Y2K 같은 느낌 주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의 모습이 지금의 그대로 닮아있다라는 것들보다도 그때에 있었던 메시지들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좀 지켜볼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쏠아가는 것들보다는 경계감을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메시지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아, 그 팀장님께서 전 책에서 그 네. 네 가지로 아, 딱 네, 사사분면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정리해주셨잖아요. 아, 네네. 아, 그 거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할 뿐이지 네네. 어느 쪽으로 막 좋아서 이렇게 따라가거나 이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결국에는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거죠. 인생 모른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맞아요. 공감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의 네. 미래를 알겠습니까? 사회의 맞습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미래를 갖다가 정확히 예측하는 게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나타날 걸 생각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분산 투자는 하자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들리냐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몸에 좋아요 이렇게 들려요. 착하게 살아야죠. 이 느낌처럼 그렇죠. 근데 지키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꾸준히 유지를 하게 되면 시장이 무너질 때에도 이 포지션을 유지를 하게 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이런 강력한 반등장에서도 네. 회복을 갖다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너무 공포해지려면은 안전자산으로 쏠아버리고 너무 좋을 것 같으면은 위험자산으로 쏠려가고 이런 쏠림보다는 저는 균형이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균형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저런 역사들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른하고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어른과 아이를 좀 돌아보면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좀 나는 게 저는 이제 그 구의역에서 살았어요. 저 2호선 구의역에 살았는데 그래요? 건대 입구 바로 옆에 네. 구의역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아현역에 할머니 댁이 있어가지고 아현역까지 2호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열정거장 좀 넘거든요. 그렇게 지겨웠었어요. 아기 때. 네. 그래서 이게 저기 뭐냐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이게 막 까맣게 터널 지나가는데도 이 저기 앉아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고 반대로 앉아가지고 창문을 하 이러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제일 많이 여쭤봤던 게 언제가? 이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보면 15정거장은 그냥 눈 깜짝하면 가잖아요. 네. 잠을 안 자더라도 그냥 옛날 생각 좀 하고. 근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른이 되면 느긋해지는 이유는 도착할 걸 알잖아요. 결국엔 도착한다는 걸.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결국엔 도착하는 거잖아요. 안 달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과거에 있었던 흐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안다면 결국에는 돌고 도는 그런 원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마인드셋이 가능하다면 미래를 정확하게 찍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 네. 그 팀장님께서 네. 이제 책에 보니까 그 1970년대 위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네네. 근데 요즘에 이제 미디어를 보면 거의 뭐 인플레이션 잡았다. 아, 네네. 거의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팀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하는데 아, 네. 그러니까 아직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허리병이 크게 앓은 거죠. 근데 20대 때 앓은 거하고 50대 때 앓은 건 좀 다를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럼 50대 때 앓았는데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뛰어놀았더니 또 하면서 또 온 거죠. 그럼 이제 아유 나이 들어가지고 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좀 낫다고 또 뛰면 또 윽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 뭐라 하는 고질병이라고 해요. 이 고질병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치료도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조금만 무리하잖아요. 바로 재발해요. 이게 문제거든요. 인플레이션도 고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70년대를 기억을 할 때 석유파동이라서 물가가 높았어요. 그러지 않고요. 70년대도 보면 물가가 급등했다가 주저앉고 급등했다 주저앉고 급등했다 주저앉고 이걸 세 차례를 반복하는데 그 세 차례 반복하는 사이에 10년이 지나가요. 그걸 인플레이션의 시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런 고질병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왜 고질병이 됐을까? 처음에 물가가 올랐을 때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니까 꺾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브라보! 물가를 잡았어! 하면서 이제 바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튀어오른 거죠. 이게 뭐야 한 다음에 다시 금리를 끌어올린 거죠. 그랬더니 이제 물가가 잡히기 시작을 해서 내려오니까 브라보! 한 다음에 또 금리를 인하했죠.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또 튀어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잡으려고 이게 안 잡히게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걸 잡으려고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는 폴 볼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 사람이 미국 금리를 20%까지 올려요. 와. 그래가지고 물가를 잡는데 폴 볼커의 지론은 간단합니다. 물가 잡는 건 간단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물가 잡을 수 있냐면 경기를 박살내버리면 돼요. 가격은 하늘에 떠 있는데 경기가 박살나면서 수요가 사라져버리면 뚝 떨어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물가가. 네. 예, 그렇게 해서 물가를 제압을 한 다음에 40년 동안 물가가 깨어나지 못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호리병소에 가둬버린 겁니다. 봉인을 해버린 건데 이걸 이제 코로나 오면서 두드려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 호리병소에서 진이가 뛰어나온 겁니다. 치약도 밖으로 뺄 땐 쉬운데 다시 밀어놓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엄청난 비유인데요. 예, 그렇죠. 네. 이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거 발본세곤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해서 조금만 더 이제 밀어붙여가지고 확실하게 제압을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파티를 일찍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면서 이거 너무 긴장감을 좀 풀게 되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오래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고질병이에요. 고질병이라는 건 오랫동안 특정한 병을 앓게 되면서 병원 가봐. 아유, 저기 너무 바빠서 못 가. 너 그러다가 고질병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예. 지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넘은 게 언제였냐면 21년도 3월이에요. 네. 지금이 23년도 7월이잖아요. 네. 2년 4개월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인플레이션이 되게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미국 가보면 진짜 체감 물가가 엄청나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뭘까? 70년대처럼 된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도 되게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70년대의 얘기는 물가가 높았어요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에 대해서 10년을 갔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물경제에 주는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샴페인을 빨리 터뜨리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데 대한 경계감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은 너무 쉽게 승리를 선언했었을 때 그 보복이 생각보다 세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70년대에 무슨 삽질을 했었는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도 지금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70년대의 역사는 IMF가 우리나라의 트라우마처럼 미국의 트라우마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죠. 폴 볼커가 20%까지 올리면서 그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제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인데 그 꼬마애 데리고 다니는 보험 그거. 그렇죠. 보험 그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가 이제 우리 이제 보는 자기 개발할 때 많이 보는 영화긴 한데 이렇게 어려움도 극복했습니다. 이건데 그때의 배경이 1981년도에 샌프란시스코예요. 그렇군요. 그 영화 보면은 레이건 대통령 나와요. 초반에 레이건 대통령 방송이 나오면서 우리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슬기롭게 이겨내가지고 강한 미국을 만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네.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가 됐었던 그때의 상황을 갖다 그린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댓글에 보면은요. 네.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제 금리 인하되면 이제 나스닥 기술주 이런 거 이제 날아간다. 네네. 그래서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약간 성장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저금리의 시대나 이런 게 빨리 안 올 수도 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최근에 저금리를 바라보는 시각도 결국에는 지금보다는 금리는 내려갈 거고 결국에는 물가는 해결이 될 거고 결국에는 환율도 내려갈 거고 달러 강세도 풀릴 거니까 그럼 이건 자산시장에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조금 단기로 고생하지만
결국에 좋아질 거라면 왜 파냐? 그냥 요즘 말하는 존버 스토리가 네.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니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거 맞다 틀리다를 갖다가 설명해드리긴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무조건 금리가 낮아지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실제로 네.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네. 금리 인하했었을 때는 6.5에서 1까지 내리는데도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때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도 금리 인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중간중간 탁탁 튀어오른 적은 있었어요. 네. 근데 실물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보다 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쪽에서 그때의 기업들이 우리한테 던지는 경종은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주가가 날아갈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금리가 인하될 거니까 주식이 좋을 것 같으면 쏠려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쏠림을 좀 방지하는 게 네. 되게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때 되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아, 그런 역사에 이런 것들을 알면 이제 시나리오에 그런 걸 들면 네. 또 그런 최악을 대비할 수도 있는 네, 거니까 그렇죠. 네네. 아, 그렇군요. 그 팀장님께서 보실 때 네네. 그 경제 성장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아, 막 연말에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고 네. 미국 경제 안 좋아질 거라고 네네. 하고 아까 근데 금리랑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시면서 네네. 금리가 뭐 높더라도 경제 성장률이 좋으면 네네. 또 자산 시장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경제 성장률은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도 하시나요? 네, 일단 잠깐만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특정 국가가 전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네. 어떤 때는 이 성장이 예를 들어서 1.5% 성장한다고 하면 모든 경제 주체가 모든 산업이 1.5%씩 성장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네. 하나의 평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정 산업은 10%씩 성장하는데 특정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 있어요. 평균 내니까 1.5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볼 필요가 있냐면 어떤 산업은 10%씩 성장을 하면 그 산업은 적어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산업은 다 주저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산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애들만 오르는 문제가 네. 생기는 거죠. 쏠려가는 거잖아요. 네. 시장의 폭이 되게 좁아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성장률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두루뭉실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것들보다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좋은 낙관적인 네. 뷰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금리하고 비교가 되면서 만들어낸 그림들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뭐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 저는 이제 지금의 실물 경제가 조금은 좀 둔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요. 아, 특히 미국 경제를 그렇죠.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면 결국에 미국의 이제 고용 시장이 조금은 좀 둔화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고용 시장의 둔화는 글쎄요, 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 위기하고 경기 침체는 또 다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위기는 심장마비가 오면서 쓰러지는 거고 경기 침체는 이렇게 힘이 좀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일드한 수준의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열려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거대한 마이너스 성장 이런 게 아니라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은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되게 궁금한 게 그 네. 여기서 또 연준은 왜 실패했을까 이런 부분이 목차에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공부가 그렇게 깊진 않지만 궁금한 게 연준이 네네. 너무 많이 개입하는 것 같다 경제에. 네네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연준을 보고 있는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까지 막 개입을 해도 되는 건가? 예를 들면 SVB 같은 것도 2008년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그 여파가 컸다고는 하지만 네네. 그 대마불사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SVB 같은 것도 이렇게 빨리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버리면은 네네. 뭐 되게 좀비 기업 같은 것도 많을 것 같고요. 네네네. 뭔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 이렇게 체력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고지병? 만성병처럼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 사실은 이거는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지난달 5월달 금융통화위원회 때 네. 한국은행의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그 비슷한 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모든 문제를 금리 인하로 해결하려고 하면 네. 그거는 망국의 지름길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아. 그래서 이제 뭐냐면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디 가서 사고 치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 물어주세요. 이런 거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실물 경제가 둔화될 때마다 금리 인하해서 메워줘, 금리 인하해서 메워줘, 돈 풀어서 메워줘. 이렇게 되는 건 굉장히 경제 체력 자체를 갖다가 낮추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R&D 기술 개발이라든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혁신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을 풀어가지고 메우려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좀비 기업들을 늘리게 되면서 실물 경제의 성장을 계속해서 젖먹는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준 같은 경우도 너무 과감하게 경기 부양책을 갖다가 썼을 때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너무 과감한 경기 부양책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SVB 사태나 부채 한도 문제가 생겼으면 금리 인하면서 대응했을 텐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인상 속도를 늦추는 정도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도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그 경계감은 좀 존재한다라고 보고요.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SVB는 가짜 늑대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연준이 과감하게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살아있잖아요. 달리다. 생각보다 과감한 부양책을 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이제 저기 물가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려는 의지인데, 인플레이션이 위에서 놀게 되면은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경기를 보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거든요. 그럼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일 생각하지 못해요. 그럼 적시적인 부양책이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렸냐면 70년대가 우리한테 던지는 교훈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뒤집어 말하면 정말 필요할 때 돈을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푼다는 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쿠션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는. 쿠션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충격이 클 수도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폴 볼커처럼 한번 그렇게 진짜 뒤집혀질 정도로 강하게. 이제 그거는 이미 인플레이션이 너무 고질병이 됐으니까 고질병이 그렇게 됐습니다. 나선 거죠. 그래서 그런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죠. 만약에 그게 고질병이 되면 진짜 그렇게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물가를 잡아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펼쳐갈래? 아니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고삐 풀린 망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경기 침체를 만들 정도의 긴축을 해야 될래? 이렇게 한다면 저는 전자가보다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실물 경제에서는 당장의 고통에 실으면 그땐 그때 얘기고 일단은 좀 다른 얘기 해줘. 이제 이럴 수는 있죠. 자녀 세대로 이렇게 다 미루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건 이제 부채의 문제잖아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이라 이런 게 이어졌을 때는 그게 결국에는 부채의 위기로 또 자녀 세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더 경계해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팀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에 라는 목차가 있더라고요.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시나리오 뭐 있으실까요? 저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최근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투자서나 그런 것들보다는 금융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과거의 역사의 포스트들, 위기의 포스트들을 보면서 공감하고 지금에 던지는 교훈을 공감하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담고 있어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위기 미래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인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 이런 만약에 낙관적인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방심을 한다면 그리고 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아는데도 그냥 사뿐히 살포시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이런 것들이 큰 위기를 인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럼 증거 대봐. 과거의 위기들이 보여줬었던 공통점들을 하나씩 좀 제가 보여드렸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 닥쳐올 미래라는 것도 되지만 저는 이게 결국에는 철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실존주의하고 구조주의가 있어요. 실존주의는 나만의 내가 무언가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구조주의라는 거는 나는 하나의 부속품이고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건데 저는 인간이라는 경제 주체 한 명 한 명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심리를 보여주느냐 어떻게 몰려다니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올해 초에 다들 경기 침체 온다고 했는데 모두가 경기 침체를 바라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늦출 수밖에 없었고 그럼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땡겨오게 되면서 자산가격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느니까 그래. 경기 침체가 이연되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미래는 경제 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르고요. 위기가 오지 않으려면 방심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썼었던 그런 과감한 일종의 미봉책이 또 다른 리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면 네. 그런 경계감을 풀지 않고 우리는 대응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메시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네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웅달 책방에 오면 예전에도 한번 와서 느낀 거지만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되게 네. 말씀을 좀 이렇게 그 저는 어떤 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퍼져나가게 만드시는 그 뭔가가 있으신 것 같아서 좀 참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했다라고 저는 오실 때마다 하고. 느끼는 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아,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 40년의 역사를 이렇게 순식간에 딱 중요 키워드로 이렇게 통찰하시고 엮어내실 수 있다니 대단하시다. 쓰느라고 고생을 해가지고 네. 저는 좀 저기 이제 저 책을 좀 구성을 하면서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모든 책은 제가 집필을 할 때 제일 중심에 두는 건 뭐냐면 이게 읽을 수 있는 책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 책 제목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 제목이 그거거든요. 영어 책 한 권 읽어봤니? 이제 이거거든요. 실제 영어 소설 한 권 제대로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걸 뒤집어서 경제 책 한 권 읽어봤니? 경제 역사책 한 권 읽어봤니? 이렇게 봤을 때는 그걸 오롯이 읽어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려면은 흥미가 있어야 되고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위기 역사라고 하면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워낙에 높았고 다양한 이벤트가 자극적인 이벤트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흥미에는 분명히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기 쉽게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순간순간마다 만화 캐릭터들을 좀 넣고 만화 캐릭터에 저도 등장을 좀 해요. 저 어렸을 때의 모습들도 지금 그때 당시엔 어떤 생각을 했나 이제 그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신문 기사들을 좀 많이 인용을 했거든요. 그거 찾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어쩌면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읽었었던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읽었었던 그 경제신문의 기사를 이제 40살이 넘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와, 이게 이 얘기였어?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위기다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때를 살던 저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힘들지만 또 되게 흐뭇하게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쉬운 책들을 좀 구성해 보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때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네. 한번 다시 한번 추억을 좀 되새겨 보시는 그런 기회가 좀 되시면 어땠나 네.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저는 오늘 이 책을 보면서 딱 느꼈던 게 그 역사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경제 공부할 때 경제 역사서를 읽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문체도 너무 딱딱하고 약간 학술서적 느낌도 나고. 아,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건영 이제 팀장님 전 책도 보면은 너무 이게 쉽잖아요. 근데 쉽다고 해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진짜 한 큐로 깨어지는 듯한 느낌이 너무 감사합니다. 강해서 또 이렇게 칠판 강의해 주시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인터뷰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 너무 이렇게 쏙쏙 들어와서 다행히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팀장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한은행 WM 사업부의 오건영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